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 몽키입니다. 오늘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강의 주제는 바로 준비 자세를 할 때 이 왼손의 위치입니다. 왼손의 위치. 네. 뭐 세계적인 선수들 뿐만 아니라 준비 자세를 할 때 왼손의 위치가 지금 보이는 라켓의 레그 잡는 분들도 계시고, 그죠? 그리고 어떤 선수들은 이 그립 위치에 왼손을 잡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테니스를 배우시는 동호인 분들이라면 이 어떤 위치에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니스를 처음 입문하시게 되면 이 왼손을 이 레그 부분에 대부분 잡게 되죠. 레그 부분에 잡고 손목을 이렇게 비틀어 놓은 상태에서 라켓의 면이 어떻습니까? 정면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포핸드를 먼저 배우니까요. 자, 이거는 이 손목에 대한 꺾임 혹은 비틈 이런 감각에 대해서 익히기 위해서 이렇게 비트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손목을 준비 자세 때부터 손목을 풀고 있으면은 물론 손목이 부드러울 수는 있지만 손목의 동작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움직일수록 볼 컨트롤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 자세를 할 때 손목을 이렇게 비틀어 놔야지만 어떻습니까? 테이크백을 했을 때 라켓의 면이 정확하게 뒤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준비 자세 때부터 이렇게 손목을 비틀어서 대부분 지도를 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손목 비틈에 대한 그 감각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그때 이제 투핸드를 또 배우게 됩니다. 그죠? 포핸드에 대한 어느 정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배우시고 나면 일단 백핸드를 배우게 되죠. 그러면 백핸드는 또 어떻습니까? 또 이 손목에 대한 각이 또 다릅니다. 포핸드를 이렇게 비틀었다면 수핸드에 대한 감각도 또 익히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테니스라는 이 손목 감각은 절대로 단시간에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내가 포핸드에 대한 손목각, 그 다음 백핸드에 대한 손목각 이런 것들을 시간이 지나야지만 어느 정도 몸으로 익힐 수 있기 때문에 포핸드를 치는 동안의 손목각을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포핸드를 배웠다면 그렇게 비틈에 대한 손목각을 몸이 기억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 투핸드를 배울 때 또 손목각을 새로 배우는 겁니다. 또 발리, 포핸드 발리를 할 때 손목각이 또 달라지는 거고요. 백핸드 할 때 손목각이 또 달라지죠.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록 그렇게 손목각에 대한 느낌들을 몸으로 익히셔야 되는데 그건 단시간에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포핸드 준비를 할 때는 라켓 면이 정면을 바라보도록 해서 포핸드를 준비를 하고 레슨 하면서 포핸드를 치시죠. 그죠? 그리고 백핸드를 준비할 때는 또 백핸드에 대한 그립을 잡고 준비 자세를 한 상태에서 또 투핸드를 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포핸드와 백핸드의 이 손목각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다면 그때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준비 자세를 어떠한 한 동작에 치우쳐져서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중립 자세로 잡고 있는 게 가장 유리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포핸드 그립을 잡고 준비 자세를 하고 있다가 백핸드 쪽으로 날아오면 어떻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좀 많이 비틀고 많이 돌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초급자나 중급자 정도의 레벨이라면 그 그립을 빨리 바꿔서 다시 낚아채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코비치라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리턴할 때 보면 준비 자세 할 때 라켓 면이 정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라켓의 면이 좌우를 바라보게 되죠. 좌우를. 그리고 왼손의 위치도 이 렉 쪽에 잡지 않고 밑에 잡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서브 같은 경우에 워낙 빨리 날아오니까 순간적으로 그립을 조금이라도 0. 몇 초라도 빨리 돌려서 테이크백을 하고 임팩트를 맞추려면 그립이 돌아가는 속도가 늦으면 안 되거든요. 빨리 낚아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포핸드와 백핸드의 동작을 이제 어느 정도 손목각에 대한 것을 익혔을 때는 왼손은 어떻습니까? 왼손은 투핸드 그립을 잡고 오른손은 포핸드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라켓의 면이 좌우를 바라보도록 만들어 놓고 준비 자세를 하시면 포핸드가 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바로 손목을 비틀면서 오른손 손목만 비틀면서 바로 테이크백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백핸드가 왔을 때는요 바로 왼손 그립을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 왼손이 라켓 4개 잡고 있으면 내리면서 왼손을 잡고 또 오른손을 어떻습니까? 손을 놓았다가 다시 그립을 또 다시 바꿔 잡아야 되겠죠. 초급자나 중급자 정도면 이 테이크백을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바로 바꾸면서 그립을 정확하게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왼손은 투핸드 그립을 잡으시고 오른손은 포핸드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포핸드 쪽으로 날아오면 바로 오른손 손목만 비틀면서 테이크백 그리고 투핸드 쪽으로 날아오면 어떻습니까? 왼손은 투핸드 그립을 미리 잡고 있으니까 오른손만 살짝 왼손 손목을 비틀면서 오른손만 내가 어느 정도 돌아가서 그립에 감이 오면 잡고 바로 치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금 준비 자세, 포핸드 준비 자세 혹은 투핸드 준비 자세를 하고 있는 것보다 중립 자세로 준비 자세를 하고 계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좀 빠른 테이크백과 임팩트 면을 쉽게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부분은 준비 자세를 왼손이 그립 쪽에 잡고 할 때는 리턴을 할 때는 좀 유리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리턴을 하고 난 다음에 랠리를 하는 단계가 생기죠. 랠리를 하는 단계에서는 왼손이 렉 쪽에 잡고 있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립을 왼손을 이 그립 쪽에 잡고 있으면 손바닥으로 잡게 되죠. 손바닥으로. 그죠? 손바닥으로 잡고 준비 자세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 이 왼손을 렉 쪽에 잡으면은 손가락 끝으로 잡게 됩니다. 그러면 이 왼손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바로 백핸드 쪽으로 왔을 때의 이 그립을 라켓을 돌리는 역할 그 다음 포핸드 쪽으로 왔을 때 이 돌리는 역할들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발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내가 포핸드를 치다가 예를 들어서 발리를 쳐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손가락 끝으로 이 라켓에 이 면의 각을 만들어줘야지만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면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리턴을 할 때는 왼손의 위치가 그립 쪽을 잡고 있다가도 리턴을 하고 난 다음에 랠리가 되는 상황부터는 왼손이 이 위치 렉 쪽에 잡고 있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렉 쪽 잡고 있다가 투핸드 오면 어떻습니까? 왼손을 그대로 내리면서 잡으면 투핸드 그립이 되는 것이죠. 자, 포핸드를 치시고 잡고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상대가 공을 쳤을 때 스플릿 스텝과 이런 몸을 움직이다가 백 쪽으로 오면 왼손은 내리면서 잡고 오른손은 순간적으로 같이 틀면서 임팩트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